오늘 지난 종목 중에서 FNF, 네. 그냥 푸푸라고 부릅니다. 네, 자, 아는 푸푸. 사람들은 푸푸라고 하는데 네. 푸푸가 골프했다 얘기하고 있죠. 네, 테일러메이드 잘 아시는 브랜드죠, 이건님. 당연히 알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텔러웨이, 테일러메이드 뭐 이렇게. 네, 네. 보통 3대 골프웨어. 네. 예, 저도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쪽에 네. 물어보시길래. 아, 예, 예. 네. 시간상 빨리 네,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이쪽에 지금까지 이쪽을 이제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3천억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는 관점 쪽에서 그동안 테일러메이드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어페럴이라고 하는 의류가 좀 약했죠. 그렇죠. 근데 네. FNF가 들어가서 이를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장비 쪽과 어떤 같이 클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날개를 더 달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단계 레벨업 더 시도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프 우리 힐라홀딩스 이쪽도 상승 흐름이 많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고요. 그럼 내일장 우리 어떤 종목 좀 시청과 공략할까요? 네. 시장이 조금 또 경기 민감 섹터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때쯤이면 또다시 건설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건설주와 관련된 또 최근에 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DLENC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대림산업 건설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 편한 세상 그리고 아크로 브랜드는 앵커님 사시는 데인가요? 네. 저는 아이쯤입니다. 네, 아이, 알겠습니다. 네. 좀 고급 예, 브랜드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건설업황 좋은 건 다 아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포커스가 재건축 관련된 쪽으로 맞춰줄 것 같은데 재건축 조합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뭐 1, 2, 3위 거의 다 대형사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대형 건설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해외 건설만 어느 정도 수주가 들어와서 다시 물길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레벨업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한 5천억대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2조 9천억밖에 안 된다. 저평가죠. 게다가 PBR 0.75배 여전히 자산 실적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좀 힘들었어도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시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한 단계 지금 가격대 직전 고점대가 16만 원대를 못 들었었는데 이 정도를 돌파하면서 조금 목표가를 높이 가져가겠습니다. 한 18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절가는 13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8만 원까지 보고 계세요. 지금 오늘도 0.67% 상승하면서 15만 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일단 리뷰 먼저 해주시고 내일장 시초가 또 종목 알려주시죠. 네, 오늘 뭐 리뷰할 종목은 지난주 말씀드린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뭐 한 8%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엄이라는 이제 첨보가 먼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2차전지 소재였던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SK 머티리얼즈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순환매 관점에서 다음 타순에 의해서 상승이 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50만 원 이상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타순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는 순환매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50만 원 이상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또 순환매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간판주 같은 경우는 CMS 애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이게 또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네.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를 지금 종가에 지금 돌파가 되어버렸으면 그렇죠. 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상승할지 몰랐거든요 오늘. 그래가지고 불어네요. 네. 네. 그래서 살짝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를 네.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뭐 목표가만 좀 상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뭐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그 메타버스 쪽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군이냐면은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사였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가 상장이 되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인 맥스트였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그만큼 높은 이유가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CMS 에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한컴 MDS 그리고 넵튠 이런 회사들이 상승했던 이유가 그런 연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로블록스 그러니까 미국적인 로블록스는 상당히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게임 플랫폼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피 소프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혼합 현실에 가지고 XR 그리고 VR 관련된 게임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니티 플랫폼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네. 이 한빛 소프트와 유사하게 게임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게임 개발사였는데 빠르게 사업을 전환하게 되면서 그 플랫폼사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게임이 카트라이더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지금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카트라이더 모바일 이런 게임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타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것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와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교육 플랫폼 계약을 맺게 되면서 현재 또 새로운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또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또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이 CMS 에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뉴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오늘 좀 출발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원래 9,500원 드렸는데 네. 지금 종가가 9,69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11,000원 일단 목표가 수정을 하고 다음에 또 상황을 보고요. 흐름을 보고 또 AS를 해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 증시에서도 우리 사학개미들 로블록스를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하고요. 네. 당분간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주목 시장에서의 관심은 꽤 오래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시기까지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테마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여당 대선 후보들이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내년 3월달에 대선이 예정돼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 상황이고 네. 여기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도 이 정책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메타버스 이슈가 시장의 중심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순환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메타버스의 어떤 구성을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그 OLED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네네. 와서는 또 메타버스 플랫폼 사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그렇죠. 된다면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그 컨텐츠 될까요? 그 아바타로 될까요? 어떻게 핵심은 콘텐츠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아바타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싸이월드 예전에 미니미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메타버스 마찬가지로 이 미니미라는 인물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아마 메타버스 네. 플랫폼에서 이제 아바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플랫폼사를 좀 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콘텐츠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수혜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기는 내년 대선 정도까지 네네. 일단은 보시는 거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또 계속된다면 또 이것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섹터겠군요.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종목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